미국은 소련과 수십 년 동안 냉전을 해왔습니다.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제 원래의 나라 러시아만 차지하고 그 다음 국가들은 다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대단히 세력이 약해져 있지만은 그래도 러시아는 아직도 미국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어떠한 나라냐고 할 때면은 소련은 미국을 30분 동안에 전멸시킬 수 있는 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소련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그대로 미국을 전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련은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미국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대단히 넓은 나라입니다. 동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폴란드와 국경을 마주대고 있고 아크틱 북극을 건너면 미국과 접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과학기술이 대단히 발전된 나라인 것입니다. 아마 미국 다음으로 가는 그러한 과학기술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전쟁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미국은 이 세계에서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러시아와 비교하면 러시아는 미국보다는 훨씬 힘이 약하지만은 그래도 세계에서 둘째 가는 그러한 강대한 국가이고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러시아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미국에서는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세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는 이 세 대통령이 지나는 동안에 그 관계가 아주 약화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미국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For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항하는 적이라는 말인데 이러한 대항하는 적국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강대한 나라가 둘 이상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하지 말고 서로 화해를 하고 협조를 해야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은 소련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파트너로서 협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생산적인 관계는 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소련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죠.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협조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련이 완전한 핵무장을 한 이후 냉전 시대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로널드 레이건 때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과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 우호 관계를 유지했고 그래서 전쟁의 위험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테러리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많은 테러리즘이 생기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만 한다면은 이러한 테러리즘을 쉽게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메릴랜드 대학의 여론조사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의 공화당은 중에서 67%, 또 민주당은 가운데서 53%가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시리아에 있는 ISIS를 진압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여론 통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너무 밀접해지면 사실상 미국에는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러시아가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지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너무 가깝다고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컴퓨터를 침입해서 문제를 일으킨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임명된 국무장관도 국무장관은 오일 회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소련과 러시아와 아주 가깝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와 국무장관이 협력해서 러시아와 어떠한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와 미국이 관계가 우호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러시아에 너무 양보를 하면 그것은 또한 균형이 깨어져서 세계 평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어떠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러시아는 사실상 대단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접촉하기가 아주 어려운 나라이고 또 쉽게 남에게 실망을 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참으로 어떻게 해야 잘 관계를 유지할지 아주 어려운 그러한 관계 설정이 어려운 나라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KGB 출신입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의 정보기관을 정보기관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로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 정보 활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보 활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푸틴의 세계관은 정보 활동이 정보 활동의 경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소련의 붕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평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미국은 첫째로 미국의 국제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대화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중단이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불의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시리아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미국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소련은 소련대로 또 시리아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사소송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관계로 말미암아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은 이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서 협조하는 관계로 좋은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크라인 문제가 있는데 이 우크라인 문제는 유럽과 협의해서 잘 협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상의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인과 인접 국가이고 우크라인은 옛날에 소련에 소속되어 있던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소련과도 아주 충분한 관계를 충분한 인원을 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인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인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내부 분열의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도 지금 큰 문제가 내부 분열 아닙니까? 여당과 야당이 갈라져 있는데 지금 여당이 최순실 문제로 아주 맥이 빠져 있는 형편인데 이 기회를 타서 야당 쪽에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야당 쪽에서 반미운동도 생기고 또 북한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
문재인 표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여당에서는 아직도 적당한 후보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도 내부 분열이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도 내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통일이 되지 않고 두 파로 갈려져 있습니다. 한 파는 EU와 구라파 연합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장래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쪽이고, 또 한쪽 편에서는 다른 파에서는 러시아와 연합을 해야 된다. 옛날에 소련에 가입해 있을 때 우크라이나이 잘 살았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이 소련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미아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 문제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2014년 3월 18일 날 러시아 군대가 크리미아에 침입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세파레이티스트, 분리주의자가 소련과 한패가 되어서 이제 그 크리미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4년 4월부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와 세파레이티스트가 연합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과 세파레이티스트가 전쟁을 하는데, 이 세파레이티스트는 소련의 러시아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2월 12일 휴전협정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와 세파레이티스트 군대 사이에서 휴전협정이 성립이 되었지만은, 휴전협정은 그냥 이름뿐이고 아직까지도 서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은 2016년 8월 15일 현재에 최소한도 9,578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0만 명이 유랑면이 되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참으로 위험한 문제인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미국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나토를 러시아에게서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하는 말은 나토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나토를 약화시키면은 소련이 러시아가 세력을 나토 유럽 동부 유럽 쪽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나토를 잘 보존하고 유지해서 러시아의 침입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토 지방에 살고 있는 러시아 인종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동부 유럽이 동부 유럽은 옛날 소련에 가입해 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나토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데 그 나라들에는 러시아 인종들이 상당한 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러시아 인종들을 잘 보호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구실을 달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가지지만은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맺더라도 러시아는 러시아에게 대해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하고 또 그것을 유럽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에 강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결과가 생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정치 이념을 반대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이 들어가서 러시아의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러시아를 민주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본뜻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러시아와 대단히 중요한 관계에 있고 또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야 미국의 본의가 성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